wanna copy me and do exactly like I did? Tri-City and get fucked up worse than my life is? Well, this ain't 12, I'm belting someone else. 아, 나 이거 알지.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신상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김주영입니다. 뉴 페이스! 뉴 페이스! 폭죽 터트려주세요. 래퍼? 맞죠?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웨힙 원탑, 그냥. 레전드, 레전드. 랩을 진짜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나더 클래스. 전 진짜 몰라요. 저도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냥 디스전 뭐 디스랩 하셨던 거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외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댓글 보고 그냥 잘하시는 분이구나, 진짜 잘하시는 분이구나. 그냥 대강 안 정도? 네. 만 22세 아빠, 만 15세 엄마가 에미넴을 낳았지만 에미넴이 3살이 되었을 때 유혼. 아빠가 없이 자라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시작된다. 아빠가 보고 싶었던 에미넴은 편지를 보냈지만 서운하게도 보낼 때마다 반성이 되었다. 진짜 상처였겠다, 어린 나이. 근데 몰랐어요, 과거. Fighting with that, no more restraining order, no more stepdad, no more new brother. 디트로이트로 넘어가 랩을 처음 알게 되는데 당시 랩을 하려는 백인인 에미넴을 향한 인종차별도 많이 당했다. 에미넴은 원래 만화가를 꿈꿨을 정도로 스토리텔링에 자신이 많았는데 8학년 때부터는 매일 사전을 읽으며 랩에 쓸 단어를 연구했다고 한다. 그렇게 점점 이름이 알려지고 가장 재능을 보인 것은 랩 배틀 경연장이었다. 디트로이트가 뭐야? 디트로이트. I've heard you say that you bend the word. It's just in the enunciation of it. Like people say that the word orange doesn't rhyme with anything, and that kind of pisses me off because I can think of a lot of things that rhyme with orange. What rhymes with orange? You could say like, I put my orange 4-inch door hinge in storage and ate porridge with George. And do you think about this throughout the day? Yeah. All day. Yeah, I actually drive myself insane with it. But it's interesting, I mean, for a guy who hated school, was in the ninth grade 3 times, you spend all your time thinking about words. And I found that no matter how bad I was at school, I always was good at English. But I heard that you used to read the dictionary. I want to be able to have all these words at my disposal, in my vocabulary, at all times. So you store stuff in just the boxes like this? Yes. Inside are hundreds of scraps of paper, which is excessively scrolled down. 너무 대단하다, 솔직히. 저렇게까지 열정이랑 딱 있으니까 저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힙합신 최고의 프로듀서 닥터 드레가 그를 바로 알아봤다. 딸과 헤일리와 함께 엄마를 죽인다는 내용의 노래 등 내용이 아무리 불편해도 랩과 스토리텔링 수준이 높아 사람들이 안 들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어떤 도덕적 기대도 할 수 없는 전례 없는 래퍼로 이름을 올리고 그래미 랩 분야도 독식한 And the Grammy goes to Whoa. Mr. Controversy Eminem. Eminem, yeah. My name is I'm a nun. My brain said, wait, I'm trying to get my head straight. And Dr. Dre said, Slim Shady, you were basing. Watch your face red, man, you wasted. Well, you say 12, I felt like someone else. Cause I hung my original self from the top bunk with a belt. Got pissed off, whipped Pamela Lee. My fat pound of grass and fall on my ass faster than a fat bitch. You sat down too fast. Come here, Slim Shady, wait a minute, that's my girl, dog. 아 근데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딕션이라든지 아니면 발성 이거 자체가 너무 좋아서 완전 귀에 잘 들리는? 타격감이 진짜 이 랩핑할 때 그 타격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타격감이 너무 좋기도 한데 무서워요.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어? 저 이거 비트 알아요. 이거 처음 들어봤어. 우와
너무 충격이었어. 근데 충격이 지금 가사가 지금 이게 보통 진짜 웬만한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리듬을 이렇게 타게 되잖아. 타고 싶은데 너무 가사가 너무 이렇게 충격이 충격이 영속이라서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는 거다. 원이 봉봉하게. 저 태어났을 때 오빠 한 살. 나 한 살 때. 나 영 살. 아 좋다 비트. 아 이 비트 들어봤었어 예전에. 이거 좀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들었던 에미넴 중에 가장 뭔가 약간 진심이 더 많이 묻어나는 랩 같다. 저게 에미넴의 그 과거 아니었어 맞죠? 흑인 분들한테 맞고 맞아. 차별당하고. 아 가사 좋다.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당연히 저희가 영어를 적까 모르지만 비트랑 그냥 이렇게 그 리듬만 들었을 때는 아 좋은 것 같아요. 발음이 이제 조금 엇비슷한 이런 라임들을 많이 구사하는 게 조금 느껴져요. 아 근데 아까 전 살짝 가사만 봤는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저 노래 하나로 뭔가 왜 사람들이 에미넴한테 열광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다. 에미넴의 숨도 뭔가 더 알고 싶어서 계속. 오 슬퍼요. 아니 이 와중에도 라임을 계속 섞으시네. 대단하시다 진짜. 이거 오늘 저 카톡 상매 카톡 그 뮤지 뮤직으로 갑니다 저 이거. 나에게 없던 기억을 주고 싶다라는 가사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에미넴이 유년 시절에 아빠와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걸 되물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친딸 아닌 딸도 있는데 너무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 너무 그런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Back now. 아, 비트만 들어봤어요. 근데 비트는 들어봤어요. 래퍼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나 이 비트 들어봤다. 아! 나 이거 알지. 우와. 가능해요? 숨을 어떻게 쉬어? 아가미가 있나? 대박. 내가 보면 아가미를 가지고 계신 거 같아. 와 대박. 근데 와중에 딕션, 발음, 플로우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아 솔직히 저 진짜 랩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이게 빠르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와. I'm friends with the monster, the sun in my bed. 아, 이 노래 알지? 아 알아요. 이건 알아요. 아 이거는 많이 들었어요. 좀 순한 걸 들었네요 저희가. 아 이건 노래 진짜 좋은데. 네 저도 몰랐어요. 그냥 유튜브에 약간 감성 이런 걸로 떠가지고. 오. 어 이거 알아요. 이거 명반인 것 같아 진짜. 아 노래 너무 좋다. 맞아. 아, 또 에미넴 오늘 또 듣겠네. 아. I can swallow a bottle of alcohol and I feel
kicking like Godzilla. Better hit the deck like Godzilla. I can swallow alcohol. 오, 좋아. (웃음) 최근 곡이라는 거죠? 진짜 명불허전이네 진짜. (웃음) 대박. 나 이제 좀 이해가 돼. 왜 사람들이 웨이브를 진짜 좋아하는지를 이해가 돼. 아,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지금 저희 아버님들이 그럼 저런. 아버. 어머. 홍이 다시 이 형 또 숨 쉬는 거 까먹었네. 인정. 근데 술을 어떻게 쉬는 거야? 아가미가 있다니까 분명히. 이게 정말 50살 아재란 말인가? 진짜 지린다. 진짜 지려요. 오. 대창. 또 항공이 또 열차게 대단합니다 이거. 그치. 오, 다 따라하네요. 아, 이거 외국인들 따라하기 힘들었는데. 어, 소름 돋아. 집에서 열심히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아, 근데 좀 감동받았겠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다른 말을 맞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미넴한테서 이거를 받아보는 거 진짜. 아, 이거 잘 안 하는데. 아, 이거 봤던 거 같은데 어디서? 진짜 막 가사를 막 너의 이런 막 콧구멍을 확 찔러버려서 너를 이렇게 때려주고 막 어퍼컷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거잖아요. 원래 아 맞아요 안 하신대요. 네. 또 주접 댓글 막 이런 거 있으려나? 아 봤어요. 새로 나온 격 주한미군 에미넴 아바타 잤단 말이 됐죠. 합성 뭐 머리 긁는 듯 모자에서 뭐 꺼내는 맛을 벌칙 몰래카메라 그냥 동그라미 내 머리통을 이렇게 쪼개버리겠어. 가장 유력한 가설이래. 진짜 저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에미넴이 하트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잖아. 에미넴이 진짜 이런 표현, 이런 감정 표현을 안 하는데 하트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런 걸 했다는 건 그만큼 한국 대창이 감동이었고 본인에게 큰 영향이 왔다는 거잖아. 아, 뿌듯하네요. 어. 진짜. 근데 저게 너 댓글이 너무 웃기다. 저 일단 그 딸들한테 했던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그 약간 따뜻한 마음? 정말 그런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에미넴은 정말 몰랐거든요. 힙합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근데 또 오늘 멜론 차트에 이제 네 있겠네요. 생기겠네요. 저는 일단 확실한 거는 에미넴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니까 한 가지 느끼는 건 정말 사람이 많은 고난들이랑 많은 일들을 겪어야지 그런 것들을 다 가사로 표현할 수 있고 본인이 예술로 다 표현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느껴져가지고 제일 알았던 대표적인 노래는 몬스터라는 노래가 제일 익숙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에미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